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넷기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유무선 공유기인 R6850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R6850 같은 경우에 관리자 모드를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나이트워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한 설정한 관리자 모드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나이트워크 앱을 설치하고 한번 등록을 해주게 되면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현재 연결된 공유기를 검색을 해주고요. 연결했던 장치가 인식이 되면 온라인이라고 표시가 돼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다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이 들어가면 뭐 맥 주소부터 펌웨어 정보, 뭐 시리얼 넘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본 기능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속도 측정도 가능하고 현재 와이파이 신호 강도를 측정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에 가시면 무선 2.4G SS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5G SSID와 비밀번호도 변경 가능합니다. 뭐 잠시 방문하는 손님이나 친구들을 위해서는 게스트 와이파이도 설정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트래픽 정보에 대해서도 사용량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나이트워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공유기의 관리자 설정의 기본적인 무선 인터넷 관련한 부분은 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